노후에 대비해야 할 돈마저도 사실은 다 사교육비로 이렇게 다 쏟아붓게 되면서 정작 20년 뒤, 30년 뒤에 노후가 상당히 불안해지는 이러한 상황에도 우리가 놓여져 있다. 이 자기주도학습 시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학생들의 그 수능 백분위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수능 성적이 좋아진다라는 거죠. 이 변수의 그 0.5점 올라가고 1.5점 올라가는 데 비해서 이거는 거의 28.3점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사교육의 효과보다는 오히려 자기주도학습의 효과가 훨씬 더 높다,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사교육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이 학생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좀 보시게 되면은 학문적인 자아 개념이 상당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맨날 이렇게 항상 문제풀이하고 경쟁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기는 비교하는 거죠. 나는 뭐가 형편없어, 늘 부족해. 이 생각만 늘 하게 되니 이런 아이들이 자아 개념이 높아질 리가 없는 거죠. 우울은 상당히 높아지게 되거든요. 자, 고도리가 나와요. 뭐예요, 이거? 사교육은 첫급발이 계급발이다. 예, 처음에는 이것이 약발이 먹혀 들어가는 것 같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낮게 나옵니다. 실제로 김희삼 박사의 연구 결과를 좀 보게 되면은 사교육의 효과라는 것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초기 단계에는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교육 약발이 별로 먹혀 들어가고 있지 않은 것을 통계적으로도 입증해 내고 있거든요. 학원을 많이 다니게 되면 학습의 가장 기본인 게 복습인데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뺏는다는 거죠. 전 과목을 왜 다니면 안 돼요? 아이들이 요즘에 초등학교 끝나고 방과 후 들어갑니다. 예체능 한두 개 하죠. 그리고 이제 학원에 가갖고 또막 이렇게 공부하고 오면은 집에 오면은 8시, 9시 막 이랬을 때 숙제 같은 거 하고 그러면 그날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 복습을 해야 되는데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할수 있는 시간이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공부하다가 좌절하는 이유는 가 모형으로 학습 모형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 모형 아닙니다. 천재가 아닌 이상 가가 될 수가 없고요. 실제로는 나 모형입니다. 아이들은 공부를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다. 쭉 수평 상태로 유지를 하다가 어느 순간 점핑을 하게 되거든요. 자전거 탈때안 되다가 어느 순간 자전거가 탁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이 학습 모형을 나로 인식하는 아이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텐데, 가 모형으로 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머리가 나빠라는 생각으로 가면서 쉽게 결론 내리죠. 나는 공부해도 안 되는 머리예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이 좌절할 때 우리 어머님들께서, 부모님들께서 나 모형을 한번 그려주시면서 어쨌든 이제 놀이와 휴식은 필요한 것 같고요. 복습하는 습관 길러내야 되고 쉬운 것부터 완전학습으로 가서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것. 1시간 수학 공부 이런 것보다는 수학 10문제 풀기.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 뭐 해법 수학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 내가 하기.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잡아주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부터 좀 책을 좀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삶으로 가르치는 게 교육 아니겠습니까? 나는 계백을 볼 테니 너는 책 봐라. 뭐 이거는 이제 좀 어려운 얘기라는 거죠. 장미와 같은 귀한 아이들로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